씹어놓고 갔어요. 와 진짜 저하고 극과 극 정말 안 맞는 완전 네. 텐션의 끝판왕. 와 네. 그래서 저는 처음에 데뷔 후에 바다 언니가 후배들을 잘 챙겨주세요.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. 너무 왜? 갑자기 결혼하시기 전에 단체방에 초대를 하신 거예요. 아 맞아 맞아. 있었어요 혹시? 아 저도 있었어요. 그, 네. 연예인 50명 있는 아니, 50명을 갑자기 초대를 하셔가지고 친하게 어, 지내. 저도 있었어요. 셋이 만난 적이 있네요.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었던 적은 있죠. 저는 그 바다 누나가 약간 네. 일할 때만 약간 확 올리시는 줄 알았어요. 결혼식 하실 때 같이 저녁까지 같이 있었는데 시작부터 진짜 끝까지 그냥 시아라 우아를 다 천재래 I'm so mad. 근데 진짜 그렇게 하세요. 진짜 그렇게 하시고 결혼 전에 한번 후배들을 모은 적이 있어요. 걸그룹 후배들을 다 모아서 갔는데 저 거기 있었어요. 그래요? 야, 니네는 원래 친해야 되는 거야. 아 신기하다. 와 기억이 없어요. 네. 전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노래를 하라 그러는데 노래방 기계가 있더라고요. 맞아요. 식당에. 저, 그리고 한 명씩 다 노래를 하고 춤을 췄어요. 아, 그러면 다 봤을 텐데 둘이. 저는 그날의 기억이 없고 바다 언니가 그냥 얘들아 언니가 먼저 시범을 볼게 이러고 노래를 하시는 기억이 나요. 기업 행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알려주시고 그때도 매드 불렀던 것 같아요. 불렀죠. 네 맞아요 매드. 저희 그 다라씨 그때 모였을 때 그 모임에서 네. 서로가 다 머쓱했어요. 맞아요 다 머쓱 네. 머쓱. 근데 저 집에 갈 때 자 그럼 강남 가는 사람 다라차에 타! 이러고 갔죠. 어머! 어색하게 어디 지방이었죠? 한 두 시간을 이렇게 막 오 남의 같은데? 모르는 사람이 자기 차에 타는 것 자체가 조금 아니, 근데 시트콤 같았어요. 이게 뭐지? 진짜 웬만해선 그녀를 막을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시간이었어요. 네, 대박이다. 정말 성격 화끈하세요. 이렇게 네, 우리 모두 하나 되는 시간.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.